이디야고 선수 아닌가요? 박지영 선수 아닌가요? 고진영 선수 사진도 있네요. 프로 골프 선수와 주니어 골프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포렌조 대장, 조관장이라고 합니다. 주니어 아마추어 분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포렌조 골프 피트니스의 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골라 둘 셋 무치 둘 후 오 리듬 좋아 후 셋 후 셋 자, 이번 시간에는 코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저희 식스팩, 왕자, 그 복직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나의 척추와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잔근육들을 말을 해요. 그 근육들이 척추와 골반을 잘 잡아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코어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코어 강화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 있어서 바로 하체와 상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골프에 있어서 코어는 몸을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시는 분들, 뭐 눕는다든지 일어서신다든지 덤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가슴부터 수유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여성분들한테서는 허리를 꺾으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요. 그럼 두 번째, 안정적인 어드레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다 보면 흔히 우리 알고 있는 뭐 배치기라든가 아니면 덤빈다든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운동들도 코어가 강화된 상태에서 하시면 확실히 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점,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첫 번째 코어 운동은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동작이에요. 저희는 보통 이제 이 익스코어라는 소도구를 이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자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이런 1.5L 물병 반에서 또는 3분의 1까지도 괜찮으니까 반만 비우시고 운동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을 붙이신 상태에서 내 몸을 45도 내지 45도보다 조금 덜 되게 한 60도까지만 기울이셔도 돼요. 기울이실 때 주의하실 점이 내 몸을 너무 웅크리거나 뻣뻣하게 뻗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랫배 쪽 복행근을 쪼아주시면서 누워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발은 뒤꿈치를 붙여주시면 돼요. 발 모양은 너무 쭉 뻗어지지 않게 90도보다 살짝 더 펴진 느낌. 팔은 자연스럽게 모아주시면서 내 몸 앞에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해주시고요. 물병은 보듬듯이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돼요. 꽉 쥐지 마세요. 여기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다 끝나시면 반대로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지금 들으셨다시피 물 안에서 물이 일정하게 찰랑찰랑거리는 걸 느끼셨죠? 이 일정하게 소리가 찰랑찰랑거리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힘이 너무 경직이 돼서 세게 하시거나 또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호흡을 통해서 마시고 후 일정한 리듬 템포를 찾으시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운동에서 하지 말아야 할 동작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발을 대시고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를 써주지, 특히 아래쪽 배를 이제 복행근이라고 해요. 이 복행근을 써주지 못하시고 위쪽 어깨가 들린 경우가 많아요. 몇 번 동작 하시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점점점 이런 동작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목이 다 몬다. 예, 그런 현상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하다 보면은 자기는 이제 본인은 동작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점점 힘이 딸려요. 힘이 부족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점점점 멀어져요. 다리가 펴지고 내 몸이 눕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침대에 눕듯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허리에 과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체에서 버틸 수 있어요. 이것도 나름 잘 버텨요. 하지만 회전 동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첫 번째, 올바르게 몸통이 돌지 못하고 팔로만 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는 아무 운동이 안 돼요. 그냥 노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스키닝 하신 분들이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턴이 아니고 턴을 하는 신용만 하면서 내 팔만 잡아당기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노젓듯이 이렇게. 이러면은 느낌상은 약간 틀어지니까, 아,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예, 막상 팔꿈치만 열심히 당기고 계신 거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다리 들고 하시는 분들 하실 때 다리 딱 붙이고 하시면 턴이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살짝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KPJ 프로 구도윤 프로와 함께 이 동작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붙이고 양쪽 3회, 다리 띄우고 양쪽 3회씩 준비, 오른쪽부터 할게요. 시작.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스탑. 자, 이제 반대로 반대 스윙도 시작.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스탑. 자, 발 들고 시작.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바로 반대로 시작. 후, 스탑. 발 내리고. 앞에서는 제가 물병으로 하는 러시안 트위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구도윤 프로는 아이언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처럼 익스코어가 없이 물병 또는 아이언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우선 올바른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자세히 잡아볼까? 가장 기본은 발을 붙이는 거예요. 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발을 붙이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내 가슴을 웅크리는 것보다는 주로 아랫배에 좀 긴장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아랫배 긴장을 준 상태에서 너무 90도 빡빡이 서 있는 것보다는 살짝 누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과 팔 사이 간격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을 진행하시는 동안, 자, 호흡은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백스윙 쪽으로 호흡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후, 마시고 후. 지금처럼 딱 동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코어 자신 있다, 운동 경력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발을 띄워주시면 돼요. 띄워주시고 시작.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는 동안에, 발을 띄우는 동안에 내가 발을 똑바로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보다는, 자, 잠깐만 볼게요. 자, 마시고 할 때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들리죠. 그 다음에 내쉴 때 후 하면서 왼발이 들리고, 이런 식으로 발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으니까 꽉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몸이 경직이 돼서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올바르게 축을 잡아놓고 회전할 수 있는 러시안 트위스트 운동을 통해서 스윙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내 아랫배 쪽과 흔히 말하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저희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준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힘들어야 돼요. 여기가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허리가 더 많이 아프다 하신 분들은 여기를 조이지 못하고 자꾸 몸이 웅크러지거나 또 너무 뻣뻣이 자꾸 누우려고 하신 분들이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앞부분은 정확하게 쪼아준 상태에서 턴을 하실 때, 정확하게 턴을 하시면, 물론 앞쪽도 앞쪽이지만 제 등쪽, 날개뼈 주변에서 수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날개뼈 쪽에 수축이 안 일어난다, 또는 너무 과하게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안 일어나신 분들은 턴을 너무 안 하시는 거고, 과하게 수축이 되시는 분들은 팔만 너무 잡아당기시는 거고, 그 적정량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작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지키면서 수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킨 상태에서 나의 어깨가
오른쪽일 때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잘 빠져야 되고 왼쪽 갈 때는 왼쪽 어깨가 잘 빠져나가야 되는 이 부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명심하시면서 거울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코어 강화 운동 첫 번째 익스코어 러시안 트위스트 한번 가볼게요. 네. 익스코어 러시안 트위스트 좌우 한번 가보자. 가시죠. 처음에는 다리를 대고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12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다섯 여섯 하시면서 일정한 넷. 호흡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홉 오케이. 아, 두 개 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익스코어가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물병 이용하실 수 있어요. 코랑 조금 더 어렵게 가봐요. 다리 들고. 네. 이번에는 반대로 러시안 트위스트. 시작. 12개. 하나, 둘, 셋. 지금처럼 다리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다섯, 여섯, 일곱. 물소리 잘 들으시고. 여덟, 아홉, 마지막 두 개. 하나. 잘했어. 이런 식으로 러시안 트위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코어 강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기 위해서 지키셔야 할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간상 운동을 이제 한 세트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세트당 12회에서 15회 3세트 꼭 진행해 주시고요. 세트와 세트 사이에는 휴식 시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시다 보면 한쪽만 하시게 되는데 꼭 밸런스 맞춰주기 위해서 좌우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밸런스뿐만이 아니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스윙에 있어서 우리 몸의 분리를 도와주는 다시 마시고 호. 백스윙 할 때 보시면 상하체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꼬임을 만들 수가 없겠죠. 팔꿈치와 어깨, 그다음 손목 이 세 개가 한 라인에 정렬되게끔 하나, 들이마시고 둘, 잘했어.